현재부터 완전 현재 시에 들어갈 텐데, 현재 시에는 언제 쓰는 거죠? 현재라는 일에 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언제 쓰는지 보면, 네, 이게 핵심인데, 봐봐. 현재 시에는 언제 쓴다? 불변의 진리 같은 경우도 현재 쓰죠.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동쪽에 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도 현재가 쓰거든요. 맞죠? 내가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실이지. 어제만, 내일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사실이잖아. 현재형을 쓰죠. 그다음에 습관. 월요일마다 교회 간다. 이것도 습관.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 이것도 현재를 쓴 거예요. 네.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치?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말 현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실, 반복적인 사실도 모를 쓴다. 현재형을 쓴다. 그리고 2번을 확인하면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뭐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예문을 보여줄게. 기차가 떠났는데 10시 10분 안에. 근데 기차가 10분 안에 떠나는 건 확정됐거든? 그래서 will leave라고 미래를 안 쓰고 뭘 쓰는 거야? 현재형으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죠? 네, 다시 정리하면 현재 시제는 지금이라는 것도 쓰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거나 습관적인 거 진리에 쓰기도 하고 아니면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보면 1번에 보면 뭐 해야 되죠? 하나씩 해볼까? 네, 하나씩 해석하면서 들어가면 네.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몇몇 차가운 물을 지금 원한다. 원해야 돼. 원투. 왜 원투를 써야 되죠? 현재 지금 원하는 거니까. 그치? 그다음에 셀리는 해석만. 셀리는 교회에 가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죠. 뭘 써야 돼? 고스. 왜? 저 매주 한 번. 매주 가는 거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일이죠. 그치? 그다음에 3번. 그 달은 지구주를 도는 거 얘기하는 거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 사실은 진리죠. 4번. 프리즈, 오른쪽 단어 보시고요. 프리즈. 오른쪽에 단어 있죠? 프리즈. 물은 어는데 어디서 얼어? 영도씨에서 얼죠. 센티그레이드가 섭씨거든요. 파렌하이트가 화씨고요. 보통 화씨는 F로 표현하죠. 그지? 섭씨 영도씨에서 얼죠. 뭐라 해야 돼? 이거는 freeze. 왜? 이거는 항상 그런 항상 일반적인 사실이지. 이것도 그죠?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내볼까? 뭐 들어봐야 되니? 너의 계획은 완벽하게 들린다. 사운드 하면 안 되죠. 사운드 하면 안 되지. 왜? 즈. 그래서 여기 많이 틀리는 고등학생들 S 빼놓고, 그래서 S부터 해야 돼. 왜? 주어 상행시 단수일 때는 동사에 S가 붙여야 되죠. 그치? 네, 2번 보면 우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매 일요일마다 방문하는 거죠. 뭐 해야 돼? 빚. 빚이시죠. 현지형으로 매번 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이니까. 3번에 나의 아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죠. 뭐죠? 웍스. S부터 조심하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적인 거고 항상 그러니까 현재로 표현하는 거죠. 뉴욕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건 일반적 사실이지. 그러니까 뭐로 써야 돼? 스노우스. 스노우가 아니라 스노우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제비가 남쪽으로 겨울 동안에 날아가는 거죠. 뭐라 해야 되지? fly. 왜? flies 하면 안 돼. 복수야. 알지? 왜 그러죠? 이것도 뭐야? 일반적인 사실이죠. 항상 그런 거니까. 우리는 시애틀을, for는 시애틀을 향하여 떠나는 거지. 만약에 이게 for가 없으면 시애틀을 떠나는 거고요. for를 붙으면 시애틀을 향하여 떠나는 거거든. 우리는 내일 아침에 시애틀을 향하여 떠나죠. 내일 아침, 시를 뭘 써야 돼? 현재 왜? 확정됐죠. 비행기 표가 샀겠지. 그치? 네. 그다음에 나는 요가 수업을 듣죠. Tuesday와 Thursday마다지. S부터 쓰니까. Tuesday와 Thursday마다 듣는 거. 항상 그런 거죠. 글씨를 뭘 해야 돼? 현재형으로 표현해야 되죠. 네. 다음에 브랜든이라는 애가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스쿨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하죠. 뭐라 해야 돼? 플레이 하면 안 돼요. 플레이스. 왜?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오케스트라에서 플레이를 연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그 사실이 일반적 사실이니까 현재형을 써야 되겠죠. 그는 한 잔의 물을 아침에 매일 아침에 마시죠. 하얀의 우유를 마시죠.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 뭐라 해야 돼? 드링스. 하긴 조심해야 된다. 주어 항상 처음부터 들어가 줘야 돼. 아죠? 네. 다음에 틀린 거 확인하겠습니다. 스텝 2 들어가면 나는 지금 배고프게 느껴진대. 뭐라 해야 돼? Feel. Feel 왜? 지금. 너 오늘 아파 보이는데 뭐가 잘못됐니? Look 왜? 지금. 맞지? 케이트가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하지 요즘에. 뭐라 해야죠? 어, 현재형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Exercise 하면 안 되죠. Exercise. 쓰. 주어가 3인칭 단수. 그치? 항상 조심해서 쓸 때, 쓰고 나서 항상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숙제를 하죠.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하죠. 아주 주로. 주로를 하고 나왔으니까 뭐야?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이때는? 현지형을 쓰는 게 맞죠. 이제 사람들은 새해를 기념하죠. 매년 기념하는 거죠. 매년 기념하는 거죠. Celebrate. 현지형 써야 되죠. 매년 반복적이니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시험에서 이렇게 틀리기도 하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볼까요? Mexicans 동사를 시제 주의하고 네. Speak Spanish 이렇게 하면 되고 조지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조지 spends 그렇죠? 많은 시간을 보내죠. Last of time을 보내죠. 누구와? 그의 가족과. 3번 그들은 they have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있어? A cute kitten 귀여운 고양이 가지고 있죠. 네, 4번 크리스마스 연휴가 11월 24일 시작된다.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스 다음에 스타트 목수니까 스타트 on December 20 이렇게 되죠. 됐죠? 키튼이에요? 어 새끼 고양이 키튼이라고 하죠. 됐죠? 여기 단어 오른쪽에 있죠? 키튼. 됐죠? 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은 별로 할 게 없는 게 없는데 현재형 언제 쓰인다? 확정된 미래에도 쓰이기도 하고 항상 일어나는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 두 가지 개념이 쓰이는 거죠. 됐죠?